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전체 산업 전망이 어둠 속에 갇힌 가운데 테스트 소켓 산업이 한 줄기 빛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져도 소켓 업체들의 경우 샘플용 소켓의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적 하방 경직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인데요. 반도체 겨울 속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시장 뭐 성장률 하락에 가격 하락까지 나오면서 좀 암울한 시기를 얻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는 말고요. 네, 네.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. 확실히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반도체 네. 관련해서 좀 일정 매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인텔 관련돼서 뭐 좀 말씀을 좀 네. DDR5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도체 중에서 소켓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소켓 관련돼서 지금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. 특히 이제 후공정 검사에서도 좀 상당히 소켓이 많이 쓰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소켓이 어떤 거냐면 그 최종 패키지, 그러니까 반도체를 다 만들었을 때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좀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후공정 검사에서 손익증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. 뭐 차량용 반도체, AI, IoT,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산업의 어떤 분야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서 수요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 6년간은 좀 한자릿수 성장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2017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폭발한 이후부터 지금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2017년에는 데이터 센터, 2019년에는 5G 도입 초기 효과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뭐 20%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고 특히 지금 최근에 지금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.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시 왔다라는 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켓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이 줄어도 뭐 전체적인 매출이었던 전망 자체가 좀 미미하지 않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전망 산업의 어떤 그런 속도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성장의 속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테스트 소켓 매출 같은 경우는 전체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. 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좀 이익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. 조금은 그 분야를 나눠서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DDR5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켓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어떤 선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일부 증권가의 분석을 보더라도 반도체 후공정 검사 관련 종목 중에서 소켓 검사주들을 좀 가장 좀 최선주로 뽑는다라는 네.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소켓 관련주 중에 어떠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? 지금 여러 이제 업체들이 좀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. 뭐 특히 대표적으로 ISC,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인데 저는 이제 ISC가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온다.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지 않나.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ISC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인텔,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 거의 이제 400여 곳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당히 좀 글로벌적인 납품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66%로 지금 사실 메모리 관련된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얘기가 많은데 그에서 좀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 또 이제 뭐 CPU 쪽 관련돼서도 지금 비메모리 소켓 매출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ISC를 저는 좀 소켓 관련된 부분에서 좀 최선 호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ISC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반도체 겨울 속에서도 조금의 온기를 줄 수 있는 소켓 관련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두 가지 이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이슈파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